감자튀김 같아요? 그냥 감자튀김도 시켰는데요. 안 나왔어요. 헐, 그러네. 한번 확인해봐봐. 띠다마다 프렌치 프라이스 미디엄. 오늘 지금 어디 있죠? 오늘 우리는 맥도날드에 왔어요. 맥도날드에 왔어요. 사실 지은이가 어젯밤에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첫 아침 스타벅스? 맞아요. 저녁 맥도날드. 맞아요. 그거 인도네시아 제대로 아직까지 한 번 안 가봤어요. 첫 인도네시아 음식을 맥도날드로 먹었어요. 맥도날드도 글로벌이야. 근데 약간 우리가 시킨 메뉴 중에 한국에 없는 메뉴들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리치티? 그리고 제가 밥을 좋아해서 치킨 밥을 하나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마시멜로 파이. 한국에는 없는 애플파이밖에 없는. 감튀 옆에 구워도 돼? 네, 그래. 아, 좋다. 코리아 식으로. 한국식은 항상 감자튀김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감자튀김을 구워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나 여기 약간 신기한 거 같아. 이게 뭐예요? 이거 섞어 먹으라고. 케첩은 여기는 필수가 아닐까? 아니죠. 사야 돼. 칠리밖에 없어. 칠리가 케첩. 이거 진짜 살찐 것 같아가지고 네. 셋이서 나눠 먹을게요. 초콜릿과 마시멜로는 얼마나 살이 찌겠어? 어머 초코가 네 마시멜로 요거에 마시멜로. 아 반이 초코고 반이 마시멜로인데 얇대요. 되게 잘 맛있어. 진짜 힘들 때 먹으면 아, 딱 이지. 이거 이제 맛을 확실히 알았어. 뭐? 진한 코코아를 넣어서. 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단거 땡길 때 이거 하나 먹으면 끝날 것 같아. 마시멜로가 딱 느껴진다. 저는 리치를 되게 좋아해. 근데 여기 있는 리치는 통조림 리치겠지? 한국은 리치를 먹을 일이 전혀 없거든. 인도네시아는 길만 가도 람부탄 많이 팔잖아. 엄청 싸게. 리치 먹으려면 뷔페? 뷔페 봐봐. 뷔페 냉동. 다 냉동이야. 냉동. 맛있어, 리치 맛이야. 리치만 나. 되게 달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단 거 좋아하는 거. 이거 우리 진짜 찍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거 팩트야. 근데 진짜 그만큼 달아요, 음식이. 맞아. 밥을 좋아해. 뭐지? 허니 머시기 치킨을 시켰습니다. 스파이시. 맛이 달라. 왜? 한국이랑. 왜? 향신료 맛이 나. 근데 이만큼 어떻게 만든 거? 그치? 달라? 그치? 먹어볼래? 신기하죠? 지은이는 인도네시아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엄청 더웠어요. 이번이 처음 그런가요? 자카르타는 처음이에요. 이번 여름에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타이도 갔다 왔는데 여기가 제일 덥고 제가 착한 과화사를 잘 못해서 그랩을 타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택시와 기사 아저씨 3명이 붙잡고 막 그래서 서비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은이가 딱 공항에 왔을 때 언니가 지은이 택시를 공항으로 보냈어요. 공항에 되게 잘 돼 있어. 그래 탈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돼 있고 내가 이번 여행했던 것 중에 그런 그랩 서비스가 제일 잘 돼 있다. 왜냐면 그랩만 이용할 수 있게 픽업 센터가 따로 있어. 직원들도 다 그랩 옷 입고 도와주시고 그래프 회사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많아. 저희가 사실 맥도날드 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지역이 뭐였죠? 산업단지를 하나였어요. 백가시. 백가시에 있는 한 공장을 다녀왔거든요. 한국 기업 중 하나인데 거기서 수립을 못할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뭐냐면 제가 원래 반바지를 이래서 약간 한국의 그 단정함이랑 인도네시아의 단정함이랑 다른 것 같아. 차이가 너무 커. 왜
방문객에게 그런 걸 왜 이런 걸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거지. 근데 아마 종교적인, 여기는 종교적인 게 맞을 거야. 종교적인 지역이 약간 사원이나 맞아. 그러면 당연히 바지를 간단한 걸 인식을 하고 있지. 근데 여기는 공장이고 그래서 바지 입고 자기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엄청 유익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어요. 기현이 인도네시아에서 먹어보신 거 있나요? 아! 제이코 도넛도 거의 먹어보고 싶어요. 수업 때 유명하다는 걸 들었는데 본문에 우리 했었을 때 기억나는 게 제이코는 원래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제 기억나요? 근데 그 커피 전문점인데 그 주인이 원래 헤어드레서였어. 맞아. 유명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였어. 근데? 왜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커피를 원래 이탈리아에서 원두를 수입을 해왔었는데 그게 너무 듀레이션이 길어. 커피 맛에 더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 후라바야인가? 후라바야? 어디 해보고 인도네시아 세 군데에서 커피 코너에 해갖고 4일 정도? 에스박해서 커피 잠까지 드는데 4일밖에 안 걸리게 해가지고 근데 신선하고 맛있다. 부모집인데? 원래는 커피점 부장점인데? 더 유명해진 게 커피를 사면 그냥 하나 혼자로 줘. 거기 프로젝트 누구 때문에? 맞아. 근데 약간 엄청 그 한국말로는 그런 걸 창렬. 맞아요. 아, 알겠어. 왜 말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한국말로는 창렬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창렬 설명해도 창렬이 뭐죠? 이거 되게 비속어 중 하나거든요. 창렬이라는 분이 이름이에요. 근데 연예인이죠? 비즈대에 나온 편의점 도시락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혜자 선생님이 모델로 나 지금 알게 된 거야. 하나는 김혜자 선생님이 모델로 있었고 하나는 그 비데이 교수의 그 김창렬이 모델로 있었는데 양과 품질이 김혜자 선생님의 그 도시락이 훨씬 좋았던 거 그러니까 싼데 퀄리티가 훨씬 좋고 창렬 도시락은 가깝게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 양끼리 창렬 런치박스 하루가 은암블루 리브 루피아 주마다 빠꽤 브라스 사마소시스 코레아 브라빠 비지기뚜 스발릭냐 양까난 해자 런치박스 주마스 하루가 은파블루 두아 리브 루피아 우다다 빠 나시 사마 마짬마짬 라욱 클리아탄 방엣간 베다냐 남의 이름을 떠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개명했어. 진짜로? 근데 아무도? 그 개명한 이름을? 개명한 이름을 안 불러. 뭔데 이름이? 되게 비슷한 약속은 약간 창렬이면 창렬로 약간 이런 식이야. 진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많이 받을 것 같아. 나같아. 맞아. 나한테도 아 진짜 윤설이다 막 이런 거. 윤설? 이런 거. 윤설이다. 회장님은 개명 안 하셨거든요. 좋은 뜻이니까. 난 대단하다. 나는 그게 그런 뜻에서 오는지 몰랐어. 아 그리고 나 또 한 번 인도네시아에 너무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진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오 지금도 많아. 지금도 많아. 아니 보통은 맥도날드를 가면 중고딩만 특히나 그리고 여긴 약간 도시를 벗어난 데잖아. 뭐 자카르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애들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더 많지. 공장마차여서 그런데 근데 애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여기서 본 아이들만 해도 지금 한 7명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식당에 가나 애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출산율이 낮죠. 아니 이게 저 그거 궁금해. 무슬림은 낙태가 허용이 되나요? 종교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나 허용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가톨릭은 완전 유기인이 돼서 가톨릭은 출생된 모든 종교에 있어서 생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거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청교도에 있어서는 청교도? 청교도가 행주가 아니고 아니 청교도가 엄청 큰 거야.
미국에 미국이 필라보다 가톨릭이 아닌 종교도가 아닌 기독교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뭐 낙태를 했더라도 어쨌든 미국의 상황이나 분위기는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찬성하잖아.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에 찬성을 하는. 종교의 문제일까? 그냥 나라에서 정하지 않아? 가톨릭은 진짜 종교의 문제야. 네. 근데 약간 둘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종교의 말이 있고 나는 그냥 혼자 법과 말도 하겠다. 왜냐면 어떤 데는 법과 있는 데가 있으니까 종교와 법과를 동시했다는 거. 그것보다 결혼율이 많으니까 출산율이 많았다고. 맞아. 그리고 전반적인 결혼 연령도 매우 낮아. 우리 선생님도 어떤 일 결혼하셨죠? 결혼에 대한 제도가 한국보다 더 좋다던가. 근데 그건 내 생각에는 제도가 혜택이 있다던가. 그냥 영국은 일단 너무 성장했고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거기에서 뺏기는 어떤 재화적인 부분이 나서 빡센 거지, 키우고. 맞아.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데 한국 이거 진짜 큰 사회 문제야. 이주민들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세금 엄청 날걸? 너네는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내가 사랑이 하면 평생 살고 싶어. 너는? 나는 결혼하고 싶어. 애는 낳고 싶어? 난 애 낳고 싶대. 몇 명이나 낳고 싶대?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어요. 남자, 여자, 쌍둥이. 아? 왜? 아, 근데 내가 아. 좀 내가 인마하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뭔가 친구처럼 지내면 되게 내가 보기에 행복하게. 근데 왜 여유와 남남도 아니고 남은 여예요? 뭔가 제가 사실 지금 여동생이 사촌동생까지 합해가지고 다섯 명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외손동에 남동생 한 명 있긴 한데 그래도 태어나 있는 분들은 다섯 명의 여동생. 그러니까 뭔가 남자 동생을 가지고 싶은데. 아 근데 남자 동생이랑 내가 키우는 애랑 좀 다르긴 한데. 아니라고 근데, 근데 뭔가 남자 애기를 한번 보고 싶은 거다. 자매는 어렸을 때보다 커가면서 좀 더 가까워진 사이고 남매는 어렸을 때 진짜 가까웠다가 크면서 점점 멀어져. 뭔가 무슨 연설이 연설이 약간 캐릭터 같아. 캐릭터 같다고? 내가 왜 캐릭터 같지? 귀여워. 지은이는 약간 캐릭터랑 인플루언서. 약간 인플루언서 뭔가 짰어놓은 거. 지은이 피부가 진짜 하얗고 완전 부드러워. 나랑 지금 엄청 차이 나. 난 빨개. 왜냐면 우리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봐봐. 왜 지금 못 가고 몇 살이 되는 거죠? 6시 32분? 6시 32분. 주변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은 딱 친구예요. 지금 거기 공장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은 지금 퇴근길에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문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내 건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만해서 한 7시, 8시쯤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출발을 해야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잠가렛을 아시나요? 잠가렛. 정말 무섭습니다. 고무줄 시간이라고. 제 시간을 고무줄 늘리는 것 마냥 아주 그냥 늘려버리는. 진짜 한국인은 이거 못 바뀔 것 같아, 한국인들. 아, 당연하죠. 한국은 이러셔. 굉장히 무서워. 한국에서는 애초에 지각, 약속에 지각하잖아? 그 사람한테 끝이야. 난 개인적으로 늦는 사람 정말 싫어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안녕. 올레올레. 어? 올레올레. 올레올레. 올레올레가 뭐야? 선물. 기념품? 그게 뭐죠? 몰라. 올라, 우뚝, 안다.